닭 대신에 한수. 기미, 색소의 모든 것. 2편 기미관리법. 안녕하세요. 닥터신입니다. 지난번 기미 작아진단법 편에서 기미는 잘 달래고 달래서 관리해야 하는 동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선생님, 기미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미관리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미가 생기는 원인과 예방법, 효율적인 관리 방법까지 함께 보러 가시죠. 한수! 우선 기미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미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크게 호르몬, 자외선, 유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보통 임신이나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기미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피임약 복용 시엔 4명 중 1명꼴로 기미가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출산을 하거나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몇 개월 내에 호전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기미의 적. 기미를 만들기도 하지만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게 되었을 때 기미 발생률은 더욱 높아지죠. 기미는 자외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다 보니 여름에는 악화되고 겨울에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유전적 영향입니다. 원래 내 피부가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거나 자외선에 예민한 피부일 경우엔 남들보다 쉽게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기미가 있다? 그럼 발생 빈도가 높아져요. 그렇다면 기미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한수! 자외선 차단은 당연하고, 첫 번째, 저자극 클렌저로 마일드한 클렌징을 하세요. 세안 시 피부 장벽이 손상되게 되면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로 변하기 때문에 기미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최대한 꼼꼼하고 저자극 제품을 활용해서 부드럽게 세안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화장품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서 알러지가 발생하게 되면 기미가 짙어질 수 있어요. 화장품 사용 개수를 과하게 늘리는 것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나는 영양분을 듬뿍 준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란 것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기미가 있다면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소중히 다뤄주셔야 해요. 무작정 좋다는 제품을 쓰거나 이것저것 많이 바르지 말고 민감 피부용 제품을 사용해 주시거나 미백 라인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닥터신의 한수! 프라네사믹 엑시드와 니아시나마이드, 이 두 가지 성분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기미의 적 자외선 차단을 위해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 패치 붙이는 것도 추천드렸죠. 이런 패치에도 해당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시켜주어 기미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미는 잘 달래고 달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홈케어가 중요해요. 제가 핵심 성분 두 가지 알려드렸으니 기미를 잘 달래줄 핵심 성분이 함유된 라인들로 홈케어를 해준다면 피부톤도 밝아지고 기미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한수! 세 번째,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비타민C나 E와 같은 항산화 제품을 바르게 되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기미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크럽 제품 피하기. 여러 화장품을 한 번에 바르는 것 또한 알러지를 유발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미세한 스크래치라도 기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예민 보스 기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피부 자극 줄여주셔야 해요. 그러나 이미 생겨버린 기미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다고요? 레티놀과 레티노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발라주는 방법도 있어요. 레티놀과 레티노이드는 세포를 빠르게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부 재생을 돕기 때문에 기미가 연해지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킨케어 하듯이 바르면 절대 안 돼요. 아주 소량씩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퀴논 성분도 있긴 합니다만 자극이 심하고 부작용을 유발해 주의가 필요하므로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멜라닌 형성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지만 부분적으로 색소가 완화되거나 또는 더 짙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오늘은 기미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기미관리의 핵심은 철저한 자외선 차단과 피부 자극을 피하기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미색소의 모든 것 3편 피부과 치료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